아, 지금 물 들어가요. 아, 저 행복해, 행복해. 잘 나왔어, 이번에.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띠요. 디오는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 장래희망이랑. 장래희망이 농부예요, 농부. 아, 진짜? 너 디오는 대룡이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농부가 할 일이 되게 많거든. 그냥 모내기 하면서 키우는 채소들을 그냥 먹으면서. 아, 뭐, 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자식 농사 질러고 하는 거 아니지? 농부에 가서 자식 농사 짓는 거 아니지? 네, 그래서 농부에서 흥부로도 되면 좋겠다. 복잡한 거 싫고. 그래, 그래, 그래. 조용히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 좋네. 야, 아니 뭐 진짜... SM 푸드 같은 거 하나 만들자 그래. 명품 하나 진짜... 해보지 그래, 명품. 크리스찬 디오. 아, 정말. 명품 바지, 명품 바지. 오리 향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명품 향수 그지? 명품 야채. 명품 야채. 디오야 너는 진짜 지방 학교에서 올라와가지고 전학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 너무 착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눈치 보고 있어 그지? 어? 가장 공부를 잘하는 모 오늘 처음 살아온 거. 모범생 한 명 뽑아서. 아니야 내 디오가 연기할 때 장난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어 순수하니까. 태권도복 같은 거 입고 막 유도하는데 잘하더라고. 태권도복을 입고 유도하는 거잖아. 유도복이지 그게. 내가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얘들 중에 싸우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디오야. 아 그렇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래요. 제가 왜냐면 카이나 다른 친구들 싸울 때는 그냥 주문 따지면 해. 네. 근데 디오를 가만히 있다가 샤프로 찌를래요. 디오도 이래 때문에 하는 소리야. 어. 이거 학생들도 이거 보고 이거 어때 말. 디오도 그래서 저기 디오는 어. 귀농하면 안 돼. 농부 돼가지고 마을에 가네 모이라 그러는데 납 들고 그냥 가만히. 대박이다 진짜. 야, 근데 디오가 연기를 하면 그 연기 속의 주인공의 역할에서 좀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느낌이. 어, 지금 상민이 형 쳐다보고 있었어. 어, 아, 진짜 미안해. 그냥 좋은 의도로 얘기해. 다른 거. 디오에 가자. 디오. 아는 농구 한 번에 가자. 아는 농구. 아니 어디 가는 기요? 그러면 물대로 가요. 그냥 한 번에 가자. 아유 젊은 청각이 기능했다고 해서 걱정돼 죽겠네. 가뭄인데. 아이고 디오 씨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지금 물 들어가요. 지금 물 들어가요. 야 순발력이. 제주 씨는 언제 온대요? 제주 씨는 안 온대요. 안 온대요. 아유 평소에 잘해주지 그거를 매일 자는 걸 옆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왜 남편 이상한 거 계속 쳐다본다 그냥 대박이다. 놀래가지고 어 디오 타임 어. 명품 연기자 명품 웃음의 주인공 디오 크리스탄 디오 자 어 이게 야 니네 진짜 부탁인데 정말 잘하는 걸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해. 네. 휴대폰 액정 필름 붙이기 아니 아니야 안돼 안돼 아 이거 너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해봤거든 안돼 자격증이 있지 않냐? 거의 먼지가 네. 먼지가 단 한 티도 안 들어간다고? 너무 잘 붙여. 진짜 잘 붙여. 진짜 그런 거야? 그 정도야? 있어요. 호동 효과 해주세요. 와 장난 아니다. 어 이거 휴대폰 이거 아니 팬들이 얼마나 자기 핸드폰 지금 갖다 놓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따가. 팬들이 얼마나 저거 어? 그래. 여기 봐. 이봐 집중력이 있네. 과하다. 얘기해 임마 이거 핸드폰 훔친 거야 안 훔친 거야 임마? 언제까지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요? 알겠지? 야, 진짜 매장 직원 같지 않아? 야,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거 카드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야? 카드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카드 이런 거 다. 이거 떨리던데. 여기 떨리던데. 이거 아, 성공하면 이번 주 주말에 상암동에서 이벤트 하는 거야. 저기...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어? 바람 들어가. 아, 저걸 이제 빼내는 게 기술이야. 오, 많이 해봤네. 이거 이제 그래서, 이게 자, 이제 문제야. 자, 여기서... 야 가운데 이거 사과 표시? 사과 표시가 있는데. 잠깐만. 아니, 이 정도 공기면 사과...
A사. 야 이거 개를 이거 아짜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 정도 사과. 기다려 봐. 이제 눌러야지. 우와. 눌러야지. 우와. 아. 아 이런 게 있어? 아니 이제 뭐. 원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박스로 하는 거야. 잘한다 이게 붙이래도. 우와 지금 쑥쑥한데 하는데? 와 형 새 거 됐어요. 간다. 와 진짜 잘하는데. 와 심지어 깨진 것도 잘한다. 잠깐만 잠깐만. 우와. 정훈이 거는 아예 안 맞는 걸로 봐. 그냥 붙여줘. 저 줄을 들을 소요. 빨리 빨리 보여. 그렇죠. 내 줄 안 서 내 줄 줄 수라니까 미치는 줄 안 서. 아우 새치기 하고 소리여. 아니요 저기 있어 줄 서야 될 거 아니요. 야 이거 그럼 명품이네 이거 그렇지 않게 뛰어버리네. 살아있어. 아, 준영이야. 좀 이거 할 때 괜히 두 손 모으고 있지 않아? 나 미리 좀 가서도 괜히 이거지. 이거 잘해달라는 부탁이거든. 이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안 써두르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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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뭐래? 아, 저 행복해, 행복해. 잘 나왔어 그래. 와, 잘 나왔어. 그래 잘 나왔지 뜨호야. 어, 잘 나왔어요. 오, 잘 나왔어요. 형, 기분 좋아. 감사합니다. 보여줘 봐봐. 우와, 완전 잘 나왔어요. 이거 봐, 저 감독님. 완전 깨끗하게. 물방울. 제 거 심지어 깨져가지고 안 되는데. 되게... 와, 예. 진짜 마무리까지 했어. 야, 되게 과감하다. 나 내가 좋아, 마음에 들어. 어, 나 진짜 마음에 들어. 물방울 하나 더 줄게, 뭐야. 야, 이 기어 오리지널이야. 어? 아, 좋겠다. 어? 이 핸드폰 자체가 경매하면 한 8억 정도. 나는 갖고 있어야지. 난 그게 뭐 중요하니? 의미가 중요하지, 임마. 야, 매일 그 돈으로 하지 말라니까. 너무당스러워. 자, 문제 낼게. 내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수만 선생님이 나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게 무슨 말일까? 정답! 찌를 거니? 찌를 거니? 찌를 거니? 너 찌르면 안 된다, 그 사람 다쳐. 19살이었는데 굉장히 어려 보였어. 그래. 정답. 디오야 너는 노래도 잘하고 동원이고 그래서 키울 맛이 있겠다. 다마고치처럼. 나도 그거 참 재밌게 했단다. 그때는 조금 통통해서 약간 이미지가 귀여우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아기 신동. 오, 아 신동.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어? 아기 동자 같구나. 때려. 정답. 뭐? 아기 동자. 아기 동자. 아기 동자는 귀여움의 상징인데. 아 저번에 옛날에 봤을 때는 너 참 뭐 주스나 논아 먹고 떡이나 논아 먹는 아기 동자 같았는데 이제 멋있어졌네 이러셨습니다. 아. 카이는 없어 카이는? 나는 디오. 디오. 오. 디오가 카디오. 평상시에 카디오. 디카. 디카. 카디오. 디카. 뭘 시키면 다 빼. 애교 같은 거 시키면 다 빼고 유닛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 어. 아, 두 명이라? 어, 그래서 좀 시키고 싶어. 내가 보고 아. 싶어서. 잘 안 해. 야, 우리는 호동이 형 하지 말라고 해도 이 형 계속 피는데. 남자가 근데 애교는 어렵잖아, 그치? 어려운데. 애교 그냥 어려워서. 그냥 성격이구나. 그것도 하다 보면 버릇들리면 그냥 쉬워. 내가 안 시킬게. 끼어? 이건 뭐야? 왠지 이건 뭐야? 갑자기 잠깐 띠용 뭐야 이거 또 그래, 사이 재밌다. 띠용 한번 줘. 띠용. 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띠용. 화면 잘한다. 화면 잘한다. 너 지난번에 크리스찬 디오였잖아. 어. 와 이번에는 디오. 화면 잘해. 안 들어가는 거야. 역시 동영수. 볼빨간 엑소. 야 디오의 노래 목소리. Magazines, smiling next to Oprah and the Queen.
특히 분위기 어때? 스윙키스.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반응들이 많아서 재밌어. 그 이북 사투리 있잖아. 아, 그게 뭐 완벽했잖아. 이게 잘해. 아, 대박이었어. 잘하는데. 근데 그거는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 나도 궁금해. 그치. 진짜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셨어. 얼마 정도 받아야 그렇게 되노? 한 4, 5개월 정도. 아니, 그럴 거 아니야. 여기서 당장 사투리 한번 해보라. 이 갓난 새끼를 볼 따위가 번지르르 하다 했더니 미대에 빠져 있었구만. 아... 미제 뭐시라요? 그 말 나한테 한기라요? 이번에 그 탭댄서 그것도 장난 아니잖아. 저 탭댄서 그 신발을 가져왔어. 진짜? 네 잠시를 봐라. 니한테 맞을랑 모르겠다. 누가 봐도 귀엽구나. 그래, 여 무대 또 바닥 소리 나거나 좀 깔아봐라. 깔아야 소리. 저 소리가 나야지. 따라라. 아, 진짜. 이게 원래 전문 그 판이 있는데. 그냥 방에 너 농구. 뭐 간단하게 보여주면 뭐. 오! 빠른 거. 점점 빨라지는 거. 훨씬 더 해야 돼. 이건 몸 쓰는 사람이라서 금방 해. 잘한다. 그렇지?